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연우입니다. 오늘은 개강을 대비해서 대학생 가방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. 사회 초년생 분들도 예쁘면서도 되게 실용적으로 멜수 있는 가방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는 모네네 스퀘어 백입니다. 굉장히 평면적으로 생겼죠.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일리로 매기 굉장히 좋은 가방이고, 이렇게 테두리로 색감 변화가 있는 게 너무 밋밋하지 않고 약간의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구매를 했어요. 뒤에 보면 이렇게 뒷주머니도 달려 있고요. 얘는 끈을 좀 길이 조절할 수가 있는데, 이렇게 양쪽으로 맸을 때는 이렇게 착용을 할 수가 있지만, 좀 길게 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끈을 빼고 뒤로 쭉 당기면 이렇게 앞부분이 나와요. 이렇게 하면 끈을 조금 더 길게 멜 수가 있어요.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없고 이게 흐물흐물하지 않은 재질이라서 생각보다 많은 물건이 들어가진 않아요. 이렇게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안쪽 면은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방수가 가능합니다. 생활 방수 정도? 그리고 막 뭐가 안에서 새도 밖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. 살짝 금방 닦이는 재질? 저는 전공 책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두 권을 한번 넣어보면 밑면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벌어져요. 사실 피팅컷에서도 이렇게 좀 벌어지는 느낌이 가장 만족스러워서 구매한 건데, 만약 이게 좀 벌어지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불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파우치도 같이 넣은 상태인데 책두 권만 넣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불룩해 보여요. 그래서 평소에 물건을 많이 들고 다니진 않지만 미니백보다 조금 더큰 크기의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모네네 스퀘어백 정말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전공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들고 다닐 것 같아요. 두 번째 가방은 주드매콜의 주드 스카프백이고, 요거는 블랙 컬러입니다. 이건 되게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고요. 손잡이, 이렇게 매는 부분만 레더에 림이 연결되어 있어요. 그리고 연결된 부분은 이렇게 스카프 맨 것처럼 자연스럽게 매져 있어서 좀 예뻐요. 일반 에코백처럼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좀 물건을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더 활용적으로 쓸수 있는 가방이에요. 저는 기본적으로 이 패턴이 너무 스타일리시해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어요. 저는 이런 에코백은 좀 화려한 패턴 있는 걸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이걸 보자마자 딱 눈이 가더라고요. 그리고 얘는 손잡이가 이렇게 가방 옆부분에, 이게 가방 단면인데 이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가방의 이 앞면에 연결이 되어 있고, 연결되어 있는 면들이 이렇게 살짝 꼬임이 있어서 떨어지는 면이 정말 자연스럽고 예뻐요. 지금 물건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데도 되게 촤르르 딱 떨어지죠? 그래서 물건을 넣어도 똑같아요. 책도 한번 넣고요. 일단 물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학교 수업이 좀 다양하게 있는 날, 또 촬영하는 날, 이럴 때 카메라랑 책이랑 준비물 넣고 다니기 되게 좋은 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패턴 자체도 굉장히 멀리서 보면 더 스타일리시해 보일걸요? 이것도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있고 패턴도 좀다 특이해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, 데일리로 매기 좋은 가방들은 정말 막 써요. 그래서 막 금방 때가 많이 타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두운 컬러로 택을 했는데 실물을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. 특히 이렇게 맸을 때이링 부분, 레더랑 링 스카프 이 부분이 진짜 최고 최고 만족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요 가방인데, 요 가방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방 중에 진짜 제 기준 원탑 디자인이에요. 바로 생룩슈의 플리츠 백인데요. 제가 아무래도 되게 화려하고 막 리본도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멜수 있는 에코백 비슷한 숄더백들 중에 좀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좀 화려한 게 많이 찾기가 힘들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. 제 스타일이더라고요. 일단 기본 플리츠백이었으면 좀 아쉬웠을 법한데 이렇게 광택도 있고 요 끈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사진상으로 봤을 때 저는 리본 재질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까는 좀더 빳빳한 그런, 이렇게 빳빳해요. 그래서 은근 튼튼해 보이고요. 부수적으로 달려있는 이 체인과 끈들, 두꺼운 체인부터 얇은 체인까지 엄청 화려하고
색감도 진짜 너무 예뻤어요. 사실 색감은 처음에 그 자주빛 컬러가 끈인 가방이 있는데 그거랑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.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가방을 좀 많이 더럽게 쓰는 편이어서 어두운 색으로 구매를 했고요. 이거는 여태 가방에는 없었지만 얘는 이렇게 중간에 한번 닿는 게 있습니다. 이것도 공간은 마찬가지로 꽤 넓은 편이에요. 이 가방은 안에 이렇게 보조 주머니도 하나 있습니다. 아 너무 예쁘다. 어떡하죠?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. 이 짧은 끈으로는 들고 다닐 수 있고 이거는 그냥 숄더백처럼 낼 수도 있고 사실 이 가방에 사용된 원단에 비해서 가격대가 조금 높아서 좀 부담이 되긴 했는데요. 막상 받아보고 나니까 또 이런 디자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? 그 정도 부담하고 정말 자주 낼 수 있는 가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진짜 만족 중이에요. 마지막은 아더핸드 가방입니다. 제가 아더핸드 원피스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이 가방 보자가 완전 반해서 구매했던 원피스였거든요.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. 이거 체인은 따로 있는 제품이고 원래는 이렇게 가죽 끈만 있는 가방이에요. 이게 악어 가죽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소가죽에다가 악어 패턴을 찍은 거라고 해요. 제 거는 이렇게 금장이 되어 있지만 실버로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금장이 얘한테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가방은 가격대가 좀 부담된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딱 실물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어요. 진짜 마감 처리가 정말 잘 되어 있고 가죽이 진짜 비싸 보여요. 그래서 명품백은 좀 부담스럽고 중저가 가방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기 브랜드 정말 추천하는 이유가 가죽이나 디자인, 마감 처리가 정말 잘 되어서 나와요. 그래서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요 체인 같은 경우는 이 긴 끈 없이 얘랑 이렇게 두 개만 들게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체인만 들고 다니면 손이 조금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긴 끈 위에다가 체인을 매놨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처지게 이게 조금 더 없었을 때보다 뭔가 더 화려해 보이잖아요. 제가 워낙 화려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수납 공간이 좀 적을까봐 고민은 하긴 했는데 안에 마찬가지로 보조 주머니가 있어서 이쪽에 카드 같은 거라든지 뭐 작은 소품들 껴넣기도 괜찮고 생각보다 밑면이 살짝 넓은 편이어서 그래도 좀 뭔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백 중에 가장 작은 크기의 이 MCM 같은 경우에는 카드 지갑이랑 쿠션이랑 입제품 몇 개만 들어가면 딱 끝나는 가방 크기였는데 얘에 비해서 이렇게 밑면도 훨씬 넓고요. 높이감도 살짝 더 있고 조금 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뭔가 수납이 좀 더 잘 되는 느낌이에요. 지갑은 이런 카드 지갑을 넣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. 이렇게 뭐 카드 지갑이랑 쿠션, 제 필수 핸드크림과 뭐 에어팟, 뭐 립 제품 3개랑 인공 눈물, 그리고 입 칙칙이 이렇게만 넣어도 아직 공간이 더 있죠.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미니백 선호하시는 분들 조금 더 뭔가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셨다면은 이거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네 가지 가방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. 사실 원래 한 가지 가방이 더 있었어요. 그 약간 화이트 레더 가방이었는데 제가 그걸 구매하고 검정 옷을 입고 나갔다 왔더니 검정색이 다 물든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지워보려고 했지만 역시 가죽은 오염, 이염된 게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. 제 불찰이었어요. 오늘 이렇게 네 가지 가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가격대부터 재질감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. 에코백만큼 선택 구매하기에는 저렴하지 않은 가격대의 가방이었지만 한번 구매하시면 정말 오래 멜 수 있는 정말 독특하고 예쁜 디자인과 그리고 또 품질도 보장이 되어 있고요. 그런 가방이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이렇게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보셔도 정말 좋을 듯한 가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번 학기 동안 열심히 멜 거예요. 구매했으니까 열심히 매야겠죠? 제 첫 가방 추천 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딱 맞는 가방이 있었기를 바랍니다. 그럼 저는 오늘도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. 안녕!